사태질 하지 마세요 저한테. 와, 뭐? 사태질이야. 이게 숟가락, 이게 밥이, 이게 이걸로 밥이 떠먹어지? 넌 알렉스 좀 해, 제발 좀. 릴렉스야! 아, 진짜. 자,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여기 있습니다. 여기, 여기, 여기.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인사드릴게요. 저는 예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별 여행사의 가이드 완전종입니다. 아유,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오늘 제주도 오셨어요. 예, 아 좋네요. 패키지 투어 신청하신 거고. 예. 아 근데 어떤 이유로 싸워가지고 헤어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얘가 저한테 쌍욕을 하잖아요. 아, 쓰레기네. 아이 그래도 여자한테 쌍욕하는 건 아니지. 얘가 먼저 내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. 잘못됐네. 예, 잘못이죠. 아, 이렇게 이렇게. 그것뿐만이 아니에요. 네. 제가 모르는 여자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데 제 편이 아니라 그 여자 편을 들으라니까요. 에이 그건 아니지. 그래도 어떻게? 그 여자가 우리 엄마인데. 잘못됐네. 우리 엄마한테 침을 뱉는데. 아이 잘못됐어요. 이러는데 안 헤어지겠냐고. 아 이게 중요한 이게 지금? 아 됐어 헤어져. 아 됐다. 아 나와. 아유 진짜. 아 내가 도와드리겠다니까. 아 감사합니다.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뭐 내가 이렇게 막 쓰담쓰담해도 기분 나쁜 거 아니죠? 전혀 기분 안 나쁜데 어차피 헤어질 사이인데. 좋아요. 예. 예. 그럼 예. 내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귓볼을 몇 번 이렇게 싹싹. 뭐 임마? 뭐 깜짝이야. 아 이거 좀 아니잖아.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우리 좀 과하지 않아요 이거는? 이별 여행사 컨텐츠 아니야? 아 뭐 그렇게 화를 내고 해요?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? 아 지금 내가 화를 내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지금 몹시 화가 난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화 좀 푸세요. 알았어요. 만지지 마세요. 자, 일단은 예. 단점 같은 거를 뭐 얘기해야지 좀 정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. 예. 콤플렉스 같은 거 있어 없어요? 뭐 딱히 콤플렉스가 있는 건 아닌데. 오케이,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예. 탈모 있어요? 아, 탈모 없는데. 아, 빼곡하네 또. 네. 내성 발톱이요? 아니요, 내 속옷도 아, 아닌데. 기다려봐. 아, 앞니도 없네? 예. 아, 젖꼭지 세 개예요? 아니, 무슨 젖꼭지가 세 개예요? 어제 무슨... 있었어! 뭐가 어제 있어? 손님 중에! 아, 있었어요? 헤어지기 수월했어요! 아. 나 헤어지기 싫어! 어, 오빠! 나 헤어지기 싫다니까! 내가 5분 먼저 오면 10분 후에 나오라고! 나 헤어지기 싫어! 아, 진짜 너무 싫어! 여자분, 장도연 씨? 네. 저기 봐, 김용명 씨? 네. 북한 사람이에요? 남한 사람이에요, 아, 놀랍게도. 그래요? 아, 근데 왜 헤어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, 근데? 아니, 저 비주얼 좀 보세요.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도 아니고. 어, 이 장바 뭐야, 정말! 아니, 무식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. 아, 무식하다고? 무식하다고? 일상생활이 안 돼요. 아 얼마나 무식한데요? 아니 저번에 제주도 여행도 같이 가줬어요. 잘... 그리고 너 설마 비행기 탈 때 오코노미석 태워줘서 그래 너? 너 지금 오코노미석 태워줘서 그러냐고? 잠깐만 오빠 혹시 이코노미석을 오코노미석이라고 하는 거야? 오코노미야 뭐야? 어? 이코노미가 아니라 오코노미야? 그래 오코노미서 그래 그럼 그래, 오코노미는 그 승객들 정수리에다가 갓소부시 뿌려줘? 어? 그러면은 어 승무원이 나와가지고 저 다 익으신 손님 제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철판 가서 뒤집냐고 어 승무원이 승객들 그럴 때 이라시 마세 이러냐고 너 말이 지나쳐 오빠 혼돈이 구리다 저또 그러다 됐으네 그러니까 세어나라 하자고 세어나라 해 그거 좋은 말이지? 오빠 그리고 그럼 앞으로 가 오빠한테 할아버지 장롱 냄새 나 아 근데 저기요 아 뭐 그렇다 쳐도 뭐 무슨 데이트할 때나 이럴 때 뭐 좋았을 거 아니에요? 그래 너 제가 데이트할 때 생일 네. 때 콘서트도 같이 갔어요. 어 잘 됐네. 그 쇼미더머니 6에 나오는 걔 누구야? 그래 몸살 콘서트도 같이 갔잖아. 몸살이 쇼미더머니에 나왔어? 몸살 콘서트 같이 갔잖아. 어머 되게 소름 돋아. 오빠 혹시 넉살 얘기하는 거야? 넉살이 몸살이야? 몸살이야. 어? 그러면 몸살이 저 쇼미더머니 나와가지고 그럼 김진표가 엠넷 쇼미더머니 이번 주 라운드 진출자는 몸살입니다. 그러면 아 너무 추워요. 고맙습니다. 오한이 와서. 자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. 감기 조심하세요. 이래 이게 맞아 쇼미더머니야. 흉내 어. 잘 내네. 그래. 맞아. 너 그때 우승자도 갔잖아. 걸레. 행주야. 아니, 저기 걸레는 너무 갔잖아요. 걸레 맞아요. 행주요. 걸레 맞아요 아저씨. 아, 진짜 걸레야? 그래. 왜 국기 오한마라고 하지? 어? 비와이 빵스라고 그래 빵스라고. 그거 다 맞는 말이야. 왜 너만 그래? 아니 저기 머릿속에 무슨 붕어살 많고입니까? 붕어집이에요 예? 아저씨 숟갈질 하지 마세요 저한테. 와, 뭐? 삿대질이야. 이게 숟가락 이게 밥이 이게 이걸로 밥이 떠먹어지? 넌 알렉스 좀 해 제발 좀. 릴렉스야! 아, 진짜. 저기 집중하시고 예. 이게 확실하게 헤어져야 돼요. 제대로 못 헤어지면은 예.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. 어, 부작용도 있어요? 아, 저거 봐. 저거 봐. 뭐야? 아. 저거 봐. 저거 봐. 왠지야 사랑한다. 저 사람 이거 패키지 신청 안 했다가 예. 완전 폐인된 사람이에요. 아. 네. 민준아
너도 없는데 이 술이 다 뭐가 묻어 있어 이씨. 저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마세요. 어우. 재활용하셔야죠. 어우. 유진아, 우리 그냥 다시 만나면 안 될까? 제발. 제발, 제발! 공공장소에서 시끄럽습니다. 너 지금 어디야? 내가 그쪽으로 갈게. 아, 이거 무조건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. 저기요. 그러면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내일 일정 뭐 별거 없고요. 예. 도라루방 아시죠? 예. 도라루방, 여기서 문제. 도라루방을 어떤 돌이게요? 현무암! 어, 그렇죠, 그렇죠. 내일은 현무암을 막 얼굴에 던질 겁니다. 아, 네. 이렇게 좋아해. 피나고! 안나 씨는 내가 지켜줄게요. 아, 뭐 안나 씨는 잠깐만 이 사람이 아까부터 보자 보자 하니까 뭐 하는 거야? 뭐가요? 아, 자꾸 내 여자친구한테 끼부리고. 아, 됐고, 필요 없고. 환불해줘. 아저씨 알렉스 좀 쓰세요. 뭐야? 알렉스 아시라고요. 뭘 알렉스를 이야기하냐. 알렉스 이따가 쳐내버리잖아요. 아, 얼마 내고 패키지 투어 신청했어요? 3만 5천 원이요. 아, 알았어요. 만 원씩 제가 일단은 환불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만 원씩 주세요. 도현 씨. 아, 근데 들어가지 못해 먹겠네 이것도. 저기, 자, 가져가세요. 자, 됐죠? 예. 네. 전 왜 안 주세요? 아, 여기 있어요. 저기 무슨 프로포즈야? 쟤 뭐야? 뭘 부려? 안나 씨! 비록 내가 만 원짜리 팬티 입고 있지만 이 안에 뭔가 더 비싼 무언가가. 야, 미친놈아! 아저씨 알렉스 하세요! 알렉스 하시라고요 아저씨! 알렉스 하게 생겼냐고 이 양반! 네, 이쪽으로 오세요! 네, 앞으로 오세요. 네네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이별 전문 여행사 가이드 완전 쫑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 뭐 패키지 투어 신청하셨죠? 예, 예, 예. 저랑 오늘 한 바퀴 투어 돌고 나면은 두 분 예. 완전 쫑날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. 방송 나와가지고 예. 이별을 소재로 웃음 주시는 연예인들 있죠. 어, 있죠, 있죠, 있죠. 다 여기 왔다 간 거예요. 아, 다 제 작품이에요. 아, 자, 볼까요? 예? 그러면은 저희 그 김철민 씨, 예. 어, 황한나 씨, 네. 두 분은 왜 헤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, 근데? 아, 저희 성격 차이 때문에 자꾸 싸워요. 아, 제일 더러운 건데 그게, 네. 그렇죠? 네. 사귄 지 얼마 되셨고? 5년 됐습니다. 5년? 네. 아, 두 분 그럼 방귀는 트셨겠네요. 아, 방귀를 어떻게 태요? 안 됐어요. 아, 네. 지금 끼세요. 예? 지금 끼시라고. 아, 무슨 방귀를 껴요? 아니, 정을 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끼세요. 괜찮아요. 아, 무슨 방귀를 껴요?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끼시라니까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오케이, 아니야. 오케이. 레이디 퍼스트. 저요? 어, 끼세요. 얼굴에다 확 껴버려. 괜찮아. 아니. 헤어져야죠. 예. 안 헤어질 거예요? 헤어질 거예요. 네. 연애할 때 힘들었어, 안 힘들었어요? 아, 힘들었죠. 안나 씨 힘들었어요, 안 힘들었어요? 힘들었어요. 얼마나 힘들었을까. 뭐야, 갑자기 얼마나, 왜 머리를 쓰다듬어? 가만히 있어요. 도와준다 그랬잖아요, 내가. 아, 근데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어요. 컨텐츠잖아요. 뭐가 컨텐츠야? 우리 회사 컨텐츠잖아. 아니, 내가 헤어지는데 왜 당신이 내 여자친구한테 주팔 던지냐고? 잔정 남아있어요? 아니요. 안 헤어질 거예요? 헤어질 겁니다. 술 먹고 잔이 이거 보낼 거예요? 안 보내요. 그러면 내 말 들으세요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예. 아... 똑바로 서시고. 예. 자, 다음 분들 왜 안 오세요? 도연아 왜 헤어지려고 그래? 싫어. 도연이 왜 헤어지려고 그러냐고. 아,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늙었어. 왜 무슨 소리야? 왜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냐고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나 이별 싫은데 왜 자꾸 그러냐고. 아, 알겠습니다. 저기 김용명 씨, 장도연 씨, 왜 헤어지려고 그러신 거 두 분은? 아니, 아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비주얼은 참고 그냥 사귀려고 했는데 너무 무식해요. 너 말이 좀 다소 지나치다? 저 목소리, 저 말 톤 좀 봐요. 제가 2017년대 톤이냐고요. 너 말이 지나쳐. 너무 싫어. 너 저번에 제주도 놀러가서 제주도 고깃집에서 내가 돼지똥 사줬잖아. 날 돼지똥 사줬어? 그래, 고깃집에서 돼지똥 사줬잖아. 너 먹고 싶다 그래서. 돼지똥? 똥돼지겠지. 어, 진짜 들었어요? 돼지똥 야. 돼지똥 사줬대잖아요. 돼지똥이 왜 나와요? 아니 그럼 고깃집에서 어? 돼지똥 100g 시켜가지고 상추에다가 젓갈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금해서 먹어? 어? 그래. 그러면 돼지똥 올리고 마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냐고. 흉내 어? 잘 내네. 어, 창피해요. 너 이렇게 하면 나 정말 섭섭하다. 저번에 데이트 비용 내가 계산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더더욱 얘기했지. 했어, 그래 우리가? 계산할 때 내가 데이트 비용 다 냈잖아.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더덕 회기했어. 세면바닥에서 더덕 회기를 했다 우리. 계산할 때 더치페이겠지. 더치페이? 야, 무슨 얘기야? 야, 이 똥멍청아. 더덕 회기랑 더치페이랑 더 하나밖에 안 똑같아. 이거 뭐야 선생님. 더덕 진짜 더덕 회기했지. 입에서 똥꾸렁 내놔. 조용히 해. 아니 너 계속 말이. 지금 들으셨죠? 더치페이를 더덕 회기라고 하잖아요. 네, 더덕 회기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계산대에서 자, 아유 저 오늘 저기 누가 한 명 내기 애매하니까 저 더덕 회기하자. 어, 더덕 회기하자고. 네. 더덕 회기야. 더덕 회기 안 할 거야? 부장님. 더덱 회기. 아니, 캐요. 이랬다고? 더덕
먹지 마. 너무 알았어. 싫어. 알았어요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아저씨, 아저씨, 가만 계시고 도현 씨. 이리 너무 오세요. 싫어요. 이리 진짜 오세요. 어떻게 할까, 어떻게 해요? 정태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기 에이. 앞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마세요.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돼요? 자, 더 빠르게. 더 빨리요? 어디 땀 좀 나세요? 땀 나죠, 더우니까. 예, 겨드랑이 빨리 코에 갖다 대요.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이 솔로몬 냄새. 페로몬 얘기하는 거야? 이게 솔로몬 이게 지혜로워? 냄새가? 솔로몬 선택 겨드랑이 선택이야? 와 어? 솔로몬 냄새. 머리 꺼져. 아 알았어. 일로 와요. 다 모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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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헤어지게 해드립니다. 예 헤어지게. 자 여러분 여기 남산이에요. 예. 여러분들 뒤에 사랑의 철조망 여기다가 열쇠 많이 걸어놨죠 유치하게. 예, 예. 네. 자 다 끊어버리세요. 알겠습니다. 자, 예, 끊어버리자. 예, 자 끊는 작업 하세요. 예. 철민 씨가 손 조심하고. 아 예, 알겠습니다. 네. 두현 씨 조심하고. 예. 안나 씨 여기 차 조심해요. 차 조심. 차가 뭐 지나가. 야 이 양말 차도 안 지나는데 무슨 차 조심이야. 아니 왜 여기 차가 없다고 생각해요? 왜? 아 등산로에 차가 어디 있어? 아니 등산객도 올라올 때 힘들어서 영차 그거 차 아니야? 그 무슨 소리야? 아 지금 뭐 그런 억지가 다 있어 지금. 뭐가 억지입니까 철민 씨? 라쿠카라차 라쿠카라차 이게 억지지? 아니 그게 라쿠카라차. 아저씨 알렉스 좀 해요 알렉스. 알렉스겠지. 알렉스 하시라고요. 저 선생님 저 이 입 좀 절단해도 되나요? 아니 기다리세요. 공격 집중하세요. 집중하시라고 오세요. 와보세요. 왜 내가 이 올바르게 이별하는 걸 강조하냐면 이게 후유증이 생깁니다. 개인 된다고 사람 하나. 진짜요? 아 저 또 오셨네. 아유. 뭐야 이거? 어떡해. 외치라! 사랑한다. 보고 싶어. 저분이 우리 패키지 5만 원짜리 신청 안 했다가 돈 아까워서 네. 그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폐인 된 사람이요. 맨날 술 먹어 여기서. 어머 독한 술을 저렇게 먹으면 어떡해요? 아 이슬 톡톡이에요. 아, 난 복숭아 맛이 너무 좋아. 아이씨, 아이 미진아, 아이씨, 아이씨. 저 또 전화한다고 술 먹고 안 좋은 거야 저게. 자니? 어머 어쩐 여친한테 전화나 봐요. 여자들이 진짜 싫어하는데. 아 룸메이트 깨워주는 거예요? 야 일어나 임마. 너 회사 출근해야지 임마. 아 야 나도 늦었다. 나도 출근해야겠다. 야, 간다. 어 가요. 아이 수고하세요. 예 들어가요. 예 예. 아유. 매일 저래 매일. 아 쫑님 진짜 최악이네요. 그러니까 아, 어떻게든 헤어지게 해주세요. 완전 쫑을 내야지 저렇게 페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. 그러면 내일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내일 스케줄? 네. 잠깐만요 체크해 봅시다. 여러분들 예. 돌탑 쌓죠 소원 비는 거 예. 하나 하나씩 올려가지고 우리 사랑 영원히 유치한 거 이런 거 있죠? 예, 예. 내일 그거를 얼굴에다 던질 겁니다 상대방. 예. 저 선생님 예. 인중 맞춰주세요. 아 상관없어요. 무슨 소리야? 상관없어요. 아, 진짜? 네, 상관없어요. 아 근데 저희 잠은 어떻게 자요? 아 숙소. 잠깐 봅시다. 일단은 용명 씨랑 철민 씨, 예, 두 분이서 한 방 쓰시고 예. 도현 씨가 혼자 방 쓰시면 네, 되고 네, 네. 안나 씨가 스위트룸에서 저랑 자면 될 것 같은데요? 아 이 자식이 진짜 부자부자니까 뭐 하는 거야? 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, 철민 씨? 왜 자꾸 나 나쁜 사람만 나? 아, 깜짝이야, 와 이 사람 진짜. 왜 이래? 아저씨 자꾸 알렉스 좀 하세요. 왜 이래, 알렉스? 아니 철민 씨 왜 나 고단해 죽겠는데 내 수면까지 방해를 하나? 사람아! 아니 그게 방 배정 좀 이상하잖아요. 다시 알았어, 해주세요. 알았어. 수정하겠습니다. 수정하면 예, 예, 예. 되죠. 아 용명 씨가 혼자 써. 예. 철민 씨도 그럼 혼자 써. 예. 아, 예. 그리고 오케이 도현 씨랑 안나 씨, 어? 예. 예. 나랑 같이 세 명이서 딱 쓰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부자 부자니까. 야, 너 뭐야 도대체 정체가? 아저씨 좀 알렉스 좀 하시라고요. 머리야. 에 여보야 이거. 에 나래 빠 여기 어디야 이거. 어디야 여기. 어머 세상에 나를 찾으셨나? 내가 바로 마성의 나래빠예요. 뭐야 이 줄돔은. 이거 봐. 나 지금 납치한 거야. 납치는 너무 못된 단어야. 나 용진건설의 이용진 회장이야.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?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. 아우 귀여워라. 잠깐만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? 응? 1억 5천짜리 시계는 있고 8천만 원짜리 반주도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거야? 정말 기억이 안 나? 왜 이거? 이걸 찾고 있나? 이거야 이거! 있었던 개취를 걸렸구만. 개취? 어머 나도 개취 좋아하는데. 개취가 뭔데? 개취 개같이 취하자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개같이 취할게요. 아이 박수지마. 그래 박 사장
원하는 건 다 내가 들어줄 테니까 이 밧줄만 좀 풀어줘. 안 돼. 뭐야 이 쉰 소리는. 밧줄 좀 풀어줘. 아니 알았어. 가만히 있어야 돼. 어디가? 너 어디가? 뭐, 아이 뭐야 이게? 문을 시멘트로 발랐어.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구만 이거.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, 왜 그래? 나랑 놀자. 박사장. 응? 8천만 원짜리 반지야. 자, 이거 받고 사라져. 아니 이러지 말어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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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. 아니야 이러지 말자고. 받아, 받아, 자, 자. 나랑 결혼해 줄래? 이거 개똥을 밟았구나 이거. 이거 뭐야 이게? 왜 그래? 나 너무 너무 기분 좋아. 나 오늘 미스왕을 불러야겠다. 미스왕 술 한 잔하게 나와봐라.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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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왕 가까이 와. 언니. 너 왜 가까이 와?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? 네, 그럼 맨정신 할 수 있겠어요? 언니, 나 500 한 잔만. 아니야, 맨정신 했어요. 우리 친척들도 다 보는데. 괜찮아. 자, 그러면 우리 세상에 얘기 좀 하고 있어. 내가 술 좀 더 가져올게. 언니, 빨리 와. 아, 알겠어. 빨리 와. 잠깐만. 저기 우리 낯이 좀 익은 것 같은데. 아, 아니요, 사람 잘못 보셨어요. 저기 혹시 대성전자의 황 회장님 아니십니까? 날 알아보겠나? 회장님! 아니 황 회장님 아니십니까? 날 알아보는구만. 아이, 황 회장님!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? 박 사장이 자기 남자가 되지 않을 거면 평생 여자로 살라고 했다네. 난 이제 서서 오줌 싸는 것도 잊어버렸어. 중요하지 않습니다. 빨리 탈출하시죠. 그래, 둘이서는 훨씬 더 수월할 거야. 아참, 언나랑 여기 같이 감금됐던 내 꼬마 잔디 인형도 함께 가져가겠네. 내 꼬마 잔디 인형이지. 자. 이게 잔디라고 하기에 이게 너무 다 자랐습니다 이게. 그렇지. 열매가 있어요. 세월이 많이 흘렀지. 자 가자고. 가시죠. 자스 머먼. 어, 언니. 언니. 우리 미스왕. 언니. 미스왕 이리 와봐. 언니 하지마. 왜 이런 걸 짰어. 언니 잘 살렸어야지. 이리 와. 이리 와봐. 내가 손님하고 말 섞지 말라 그랬는데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? 감금이 됩니다. 감금이 되면은 바다를 맞아요. 박사장 맞다까지 쳤어? 어. 당신 나가면 내가 묵사발 만들 거야, 알겠어? 잠깐만, 도대체 나는 왜 안 되는 거야? 야, 언니,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가만히, 왜 안 되는 건가? 가만히 있으세요, 왜 그래요? 뭐야, 내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그러는 거야? 언니, 어?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옷 때문에 그러는 거야? 너같이 못된 친구는 음악 치료를 해야겠어. 사장님, 음악 치료는 너무 가혹합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못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? 감금이 됩니다. 음악이 나오면 최면에 걸려요. 지금부터 내 행동을 따라 합니다. 네네, 선생님. 오케이, 뮤직 큐. 뭐하는 거야 이게? 징그럽습니다. 저리 가세요.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.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? 왜? 아니 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아이 자 이번에는 손을 겨드랑이에 껴요. 이건 안 됩니다 사장님. 이건 안 돼요. 오케이.